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하수구에서 발견한 손톱 크기 금조각 유물 2.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에게만 제공한 역대급 선물 3. 결국 이렇게 될줄 알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하수구에서 발견된 손톱 크기의 금조각 유물이 현미경으로 천배 확대되자 놀라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 작은 유물은 예술적인 섬세함과 미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확대된 이미지에서는 금조각의 세밀한 조각과 꼬마 광택이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이 작은 유물은 시대를 초월한 숙련된 장인의 솜씨와 정교한 공예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조각 유물은 꽃 모양의 디자인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각각의 꽃잎은 세밀한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작고 아름다운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작은 유물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정교한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안에는 어떤 의미나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이 작은 금조각은 과거 시대의 문화와 예술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유물이 어떻게 하수구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어떤 이야기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손톱 크기의 금조각 유물은 우리에게 작은 크기지만, 예술과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된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미적인 아름다움과 세밀한 공예 기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과거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존중과 감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게 연구용인지, 장난감인지, 그 용도조차 파악하지 못했죠. 이렇도 그 시대의 과학기술로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운 물건, 또는 그정도로경이로문 유물을 오파츠라고 부릅니다. 의의 안티키테라 기계를 비롯해 독일에서 발견된 3600년 전, 천문반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 롤롬비아에서 2500년 전 만들어진 비행기 모형 활금 서들이 있고, 좀더 크게 보자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에는 이런 오파치가 있을까요? 네. 가피 상상도 할수 없는 금조가 가나가 하수구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주 안압지, 필레유리, 라는 이름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 이는 작은 연못인데 삼국을 통일한 직후, 674년 문무왕이 축조했죠. 그런데 이 안압지의 원래 이름은 월지입니다. 이 연못은 삼국통일 후 축조했기 때문에 약간의 사치를 가미했는데, 삼국사기는 2월에 궁궐 안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가 한국 전쟁을 겪은 월지는 상당히 훼손됐습니다. 특히 1926년 경주군수 박광렬은 월지 풍경을 즐기겠다며 월지 주변 노점상이 들어서며 말 그대로 개판이 됐죠. 신라 시대 왕자가 살았던 동궁터가 노조포장 마치가 된 겁니다. 그러다 1975년 경주종합개발계획이 수입되면서 월지에 대한 발굴이 시작되는데 이 연못에서 한국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천 평의 조금 부족한 연못에서 무려 3만 3천 점이 나왔죠. 그리고 2016년 11월 하수구를 조사하다 오파츠가 발견됐죠. 2016년 11월 경주의 동군과 월지를 발굴하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제 조사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와 인접한 부근에는 일제강짐기에 부설된 전로가 지나고 있었는데 그 철로 옆 배수로에 자꾸 물이 차더 이상의 발굴은 불가능해 상증부만 조사하고 발굴장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인부 한 명이 흙 속에서 콩알 크기에 반짝거리는 작은 물체를 찾아냅니다. 아주 작았지만 반짝거리는 금박을 입힌 이 유물을 수거해 일단 기록으로 남겨뒀는데 열흘 뒤또 다른 인부가 그주번에서 비슷한 물건을 찾아냈죠. 그렇게 수습된 두 점의 금박 조각은 수장고에 보관해 졌는데 이후 수습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시실이 전해집니다. 두 금박 조각을 꺼냈더니 마치 쌍둥이처럼 문항의 패턴이 비슷했고 이를 이어보니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었으니까요. 가로 3.6cm, 세로 1.17cm, 두께 0.04m로 어른 손가락 한 마디도 안 되는 크기에 무게 또한 0.3g에 불과한 이 조각에 대한 현미경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하면 할수록 충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금이라는 소재의 특성상 늘어지기는 하지만 깨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틀 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축시 하나라도 손상될까? 무려 6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 평면으로 퍼냈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을 통해 금박 조각을 본 연구원들은 눈이 휘둥그레진 상태로 탄성을 쏟아 냈죠. 1300년 전 신라 장인이 만든 초미세 갬버스가 눈앞에 등장했으니까요. 손톱보다도 작은 금박 2점을 현미경 아래 두고 관찰했더니 0.05mm 굵기의 초미세 선으로 새긴 그림들이 드러났습니다. 화시하게 피어난 꽃무리 속에 비틀기가 내려앉은 자태는 입이 찍 벌어질 만큼 정교했고 두 금박 조각을 붙여보니, 암수한 쌍이 서로 마주보는 쌍조문도가 등장했죠. 바로 성각다나 쌍조문 금박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이 금박화조도가 놀라운 점은, 4,9, 즉 99.99%의 순금으로 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제로에 가까운 고순도 순금인데, 신라시대 금관 6점의 금함유량이 89%라고 알려졌죠. 불순불 제로에 가까운 정령 기술은, 현대시대에도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지는데, 1300년 전에 이 정년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99.99%의 순금 0.3g를 두께 0.04mm로 얇게 펴 초미세 캔버스를 만든 후, 미세 도구를 사용한 초금 기법으로, 새와 꽃을 아주 정교하게 새겨 넣었죠. 머리키락 굵기인 0.08mm보다 긴은 0.05mm 이하의 굵기 각선으로, 캔버스의 왼쪽과 오른쪽에 두 마리의 새를, 새 주위에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 묘사한 꽃문양 단화를 새겼죠. 꽃솔과 새의 깃털 간격이 고작 0.1mm 도안 되는 무수한 선으로 새겼지만 겹치는 부분 따위는 없습니다. 이게 과연 1300년 전 인간이 만든 것이 맞나 싶을 만큼 대단한 작품이죠. 이를 조사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현재까지 알려진 당대 전세계 고대 공예품들 가운데 이 금방만큼 미세기공술을 쓴 전례가 없다. 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더 재미있는 점은 이 그림들이 워낙에 미세한 선으로 새겼기 때문에 구체적 형상을 보려면 현미경으로 6배 확대해야만 확인이 가능한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그 기술력을 보려면 복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 김용훈 조각장을 포함해 현직 장인들에게 같은 크기의 금속판에 재현해보도록 했는데요. 결과는 당연히 실패. 확대경을 시용해 기는 절필 등을 이용해 머리카락 굵기 0.08mm의 미세한 선은 어렵게 새길 수 있었지만 신라장인처럼 지유자재로 새를 그리고 꽃을 그리는 건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실 수 있던 머리카락과 선의 굵기를 비교한 사진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1300년 전 장인들의 뛰어난 손감각으로 확대경과 미세철필 등의 도구를 썼을 것이라 추정만 할뿐 이를 동일하게 복원하는 것은 실패한 겁니다. 복원에 도전한 김용훈 조각장 역시 컴퓨터로 도안한 그림을 레이저로 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 시대 장인들이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고 자신있게 말했는데 금박화조도는 컴퓨터로도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는 즉, 인간의 기술력으로는 복원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금박조각의 용도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동궁과 월지가 신라시대 별궁터라는 점에 근거해 왕실에서 사용되던 용품의 일부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실기물의 끝 장식이거나 마구리 장식일 가능성이 높은데, 쓰임새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종교유물로 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과시할 수 없을 만큼 초미세 세공법을 사용했다는 점으로 볼 때, 인간이 아닌 신에게 방치는 봉헌품의 일부일 가능성을 본 것이죠. 또한 제작 기법도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김경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사는 넓은 금판에 문양을 새긴 뒤 필요한 부분을 오려냈을 것이다. 현미경 분석 결과 금박을 선에 맞춰 잘라낸 흔적이 확인됐다. 고 설명합니다. 보통 금속공예품은 망치로 정을 내리쳐 무늬를 새기는데, 금박화조도는 금박 두께가 0.04mm로 얇아. 이런 방식으로 새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당대 최고로 일컬어지는 신라장인의 솜씨는 고려시대의 장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고려시대 금도금 은잔의 경우 5mm에 선 20개를 그려넣었는데 이 금박화조도는 5mm에 무려 선 60개를 그려넣었으니 3분의 1정도 더 정밀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우리 한반도 조상들 위세미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왔습니다. 지난 변 소개해드린 청동기시대 거울인 단유세문경 국보 제141호 정문경은 2300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거울에 새겨진 선의 골 깊이가 0.7mm 선의 간격이 0.3mm, 선의 굵기가 0.2mm로 나타났죠. 이미 우리 조상들의 세공 기법은 청동기 시대에 완성된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보통 한국인을 두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이라며 손기술이 뛰어난 배경을 쇠젓가락을 꼽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신라 시대 아니 청동기 시대 우리 조상들은 도대체 무엇을 사용하셨길래 이렇게 세밀한 손기술을 가졌던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입을 다물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의 기술, 예술, 문화들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은 아닐까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이 구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의 비웃음을 사며 아무런 외교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돌아간 일이 바로 그것인데요. 반면 사우디는 한국에 대해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우디 외교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저자세로 한국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죠. 심지어는 사우디가 보유한 유전 중 하나를 한국에게 주겠다는 폭탄 선언까지 하며 한국 마음 사로잡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대체 사우디가 이렇게까지 한국에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게 맞이한 이는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추었는데요. 환하게 웃음 짓는 그는 상대방의 말에 웃음을 지으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사우디와의 만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사우디 쪽에서 한국과의 적극 협력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에 논의는 쉽게 풀렸습니다. 한국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에 나온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사우디 비전 2030을 실천하기 위해선 한국의 기술이 무조건 필요하다며 한국 비위를 맞췄습니다. 얼마 전조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 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반응이었죠. 20일에 일어난 한국-사우디 접견 이전 미국은 원유 증산을 위해 다급하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조 바이든은 기존 일정을 정리하고 사우디로 바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과거 사우디의 비윤리적 행동을 비난하며 사우디가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조 바이든은 왕세자와의 만남 자리에서 주먹인사를 보이며 최대한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반응은 냉랭 그 자체였죠. 조 바이든이 세계 인플레이션 상황과 원유 문제를 거론하며 사우디의 즉각적인 증산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왕세자는 단칼에 거절하며 석유 수출 기구가 시장 논리에 따라 증산을 결정할 것 이라며 회피했죠 미국의 요청에 고민도 하지 않고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과거였다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지만 상황이 많이 달랐기에 사우디는 이렇게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원유가 급한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였고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 사우디의 석유를 탐내는 국가들은 차고 넘쳤기 때문에 가능한 답변이었죠. 결국 바이든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낮은 지지율로 인해 맹비난을 받았던 바이든은 이번 빈털터리 외교 성과에 대해 국내외 언론들의 질타와 정치인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인 카슈끄지 암살에 대해 쓴 소리를 내뱉었던 조 바이든이 정치 논리에 의해 자신의 말을 철회하는 행동을 보였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미국의 망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큰 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사우디는 미국에게는 아쉬울 것 없다는 태도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던 사우디는 그러나 한국에게는 저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중요한 입장이라는 것을 사우디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게 사우디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협력을 위해 큰 돈을 들인 것입니다. 바로 페르시아만에 붙어 있는 유전을 한국에게 주기로 한 것이죠, 마니파. 매니파. 유전과 그 일대를 선뜻 내준 것이죠. 사우디의 파격적인 결정은 육아로 인해 힘든 한국에게 엄청난 지원이라고 할수 있는 상황. 게다가 산유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해외 여러 곳에 유전 개발을 서두르던 한국에게 있어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유전이었죠. 미국에게는 증산 거부를 말하며 냉정하게 대했지만 한국에게만 사우디가 혜택을 주면서 협력을 요구한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우디와 한국이 오랜 기간 협력해온 인연 때문입니다. 과거 중동에서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한국 건설 노동자들은 뜨거운 열사의 사막 국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를 먹여 살리고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일념하에 건설 노동자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요. 처음 중동에서 한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구의 훌륭한 건설사들과 협력해서 이들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왜 한국인들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공사도 한국인이 맡았다고 하면 손쉽게 해치우거나 심지어 기일보다 더 빠르게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한국인들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사우디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퍼진 것은 이 시기부터죠. 납기 일을 빨리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품질도 뛰어났습니다. 몇 십년이 지나도 구멍이 나지 않고 튼튼한 물건의 사우디인들은 한국인이 보여준 경이로운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과거 사우디 국왕인 압둘라빈 압둘라지지가 대규모 공사를 해외 업체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완성품질이 떨어진 이유를 거론하며 관계자들을 질책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한 아랍신문은 1970년대 한국 근로자가 그립다 는 기사를 실을 정도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영자지 아랍뉴스는 한국 근로자들을 조명하며 이들이 보여준 능력을 사우디인들이 따라 배워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근로자들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에서는 관광청 주도로 1970년대 한국 건설자들을 위해 이들을 위한 특별 초청 프로그램을 고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알하산 알다바그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 최고 책임자는 사우디는 그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사우디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한 그는 한국과 사우디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면서 한국인들이 사우디로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서 협력을 요청했죠. 그뿐만 아니라 사우디는 한국무기의 큰손으로 국방에 있어서 다량의 한국무기를 구입한 인연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도 사우디 국방부는 30억 리얄 하나로 9,846억 원에 달하는 방산 계약을 맺으며 무기 수입을 단행했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사우디 국방부가 굉장한 관심을 표현했던 복합 대공화기 BOE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군용탄을 제조하는 풍산도 사우디 국방부와 4억 6천만 리얄 하나로 1,500억 원 규모의 탄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방산 수출 계약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죠. 가성비 면에서 탁월한 한국 무기를 구입하면서 미국에게 끌려가지 않는 방산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인 것이죠. 사우디는 한국과의 오랜 인연으로 혜택을 보았기에 주저 없이 한국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 할수 있죠. 하지만 한국에게 유전을 내민 것은 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에는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만한 곳이 없는데요. 바로 사우디에서 추진 중인 사우디 비전 2030입니다.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우디는 미래에는 석유 의존국가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우디가 미래에도 강대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무한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그래서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석유 의존 사업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과 IT 쪽과 관련해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죠. 이를 위해 신재생 IT 관광에 노하우가 있는 국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사우디 정부의 이상을 구현한 시티, 네옴 시티도 사우디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 건설 투자를 하는 등 필사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전임미답의 길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명운을 건 도박에 나선 것입니다. 하나라도 잘못 사업을 운영하면 과거 석유가 나지 않던 사막 국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길. 그는 무조건 사우디 비전 2030을 성공시키기 위해 협력 국가를 찾았고 놀랍게도 협력 국가에 딱 맞는 곳을 찾아냈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수소 사업에 있어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국의 수소기술이 꼭 필요한 상황. 특히, 네옴 시티에도 수소기술이 들어갈 예정이라 한국 협력은 필수입니다. 과거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문했을 무렵 문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한국의 수소기술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한국은 왕세자의 2030 프로젝트에서 빠질 수 없는 국가입니다. 그 외에도 관광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한국의 노하우도 사우디가 탐내는 것중 하나인데요. 특히 K팝을 비롯해 한류 열풍을 사우디도 잘 알고 있어서 향후 관광사업에서 꼭 필요한 도움을 한국이 줄수 있다는 점 역시 왕세자가 한국에 손을 벌리는 이유입니다. IT산업 역시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는 한국 게임업체에 투자를 단행, 미래 게임산업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막대한 오일머니를 한국 게임사에 투자한 일도 있었죠. 한국을 형제국으로 생각하는 사우디의 애정공세. 덕분에 한국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유전을 손에 넣게 되어 에너지 문제에 있어 한시름 걱정을 덜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니파 유전 주변에도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유전이 묻혀 있다는 실위 보고서가 있던 만큼 한국은 더 많은 석유를 싸게 생산할 수 있게 된 셈이죠. 미국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사우디와 한국의 교류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길 바라며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 한국의 미래가 계속해서 창창히 빛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KF-21E-F35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4.5세대의 KF-21E 현대 스텔스기의 정점인 F-35를 격추했다는 가정이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KF-21E 새로운 기종이 스텔스기 사냥꾼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KF-21E 이 새로운 형태는 적 방공망 제압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덕에 대한민국 공군이 제공권 확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의 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대스텔스전부터 제공권 장악을 위한 적 방공망 파괴까지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KF-21의 새로운 기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KF-21 시제 4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거리튜브에서는 시제 4호기가 복자형임을 이유로 잠차 KF21 이 전자전기로도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전자전기에는 후방의 무장통제사 좌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전기는 적의 무선 지휘통신 체계와 통합방공망을 마비시키고 교란하여 아군 공중전력의 생존성과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요. 또한 이를 위해서 평시에도 주변국의 위협신호와 레이더 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한 명의 조종사가 모두 수행하기란 아직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전자전기는 복자형이 일반적입니다. 더군다나 KF-21의 경우 MUMT 작전 수행도 염두에 두고 있으니 무인기 편대를 조종하려면 복자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근 방위사업청 주도로 KF-21 전자전기 개발 사업이 추진 결정되면서 저희 꺼리튜브의 예측이 다시 한번 적중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총 1조 8,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32년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전자전기 개발과 생산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의결했는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의 제공권 장악전술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전자전기를 도입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에서 EA18G 그라울러의 도입을 언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러나 당시 미국은 군사 기밀을 이유로 EA-18G 그라울러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그만큼 전자전기는 전략 자산과 맞먹을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서 EA-18G 그라울러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과 호주가 유일한데요. 하지만 KF-21 전자전기 개발이 추진됨으로써 드디어 대한민국도 적의 방공망과 지휘부를 무력화시킬 고차원의 전술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국내에서 전자전기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체계통합이 용이한 수송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원했고 공군은 속도와 고도에서 장점이 있는 상용 제트기를 선호했습니다. EA-18G 그라울러의 전신인 EA-6B 프라울러도 조종사 1명과 전자전대응병사 3명이 탑승했던 4인승 대형 항공기인데다 최고속도 또한 마하0.85 수준인 아음속기였으니 수손기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도 영 설득력 없는 주장이 아니었는데요. 또한 에드워와 공군에서 제안했던 방향 모두 스탠드오프형, 즉 원거리 전자전 공격으로 적의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두 기체 모두 크게 다르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KF-21 전자전기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모체가 되는 KF-21부터가 현 시대 4.5세대기 중 최상위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EA18G 그라울러처럼 스탠드 오프형과 근거리 에스코트형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KF21과 함께 편대를 구성해 적진 깊숙이에서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코트형의 전자전기는 최전선에서도 통신망 교란, 방공 레이더 무력화 등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이 기습적으로 대공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강력한 재민 공격을 통해 방공 레이더를 무력화하여 적의 미사일이 빗나가게 만드는 식인데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전자전기 개발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당연히 북한입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 장악은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전략 단계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곧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대다수 전문가들이 러시아 공군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아무리 우크라이나에 서방 지원이 쏟아졌어도 지금처럼 선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유사시 북한 연공의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량의 전투기를 출격시킬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방공망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심지어 오죽하면 미 CIA도. 북한에 비하면 이란의 방공망은 어린애 장난 수준이라며 북한의 방공망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잠시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해상 포격만으로는 도시를 함락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북한의 육상 전력이 아무리 개차반이라 하더라도 일단 머릿수 자체는 대한민국 정규 병력 이상입니다. 미국과 견주어도 절대 꿀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지상 화력을 생각하면 북한이 오래 버틸 순 없겠지만. 잠시간 시간 벌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중전력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첨단 기술의 총아인 항공기는 유지 보수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력은커녕 항공류도 없어 공중훈련조차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지경인데요. 그렇다보니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도 쉬운 방공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일례로 북한은 평양 일대의 지대공 미사일로 바로 최대사거리가 260터부터 300km에 달하는 SA5와 중고고도인 최대사거리 48km인 SA2, 저중고도이며 최대사거리 13터부터 15km인 SA3 등입니다. 방공망의 구성을 보면 항공기부터 미사일까지 모두 방어할 수 있는 나름의 다층 방어망을 구성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방공망을 방치하면 전투기가 진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미사일 전력 또한 상당수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소련이 개발한 SA2 지대공 미사일은 냉전 시대의 소련 연공에서 정찰 활동을 하던 미국의 고고도 정찰기 유투를 격추한 것으로 유명하며 베트남전에서도 상당히 활약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바로 중국의 방공망과 공중 전력입니다. 북한의 방공망이 촘촘하되 낡았다면 중국의 방공망은 여기에 첨단화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러시아의 S300V를 모태로 한 중국 h q 9는 최대 요격고도가 30km 이내로 낮지만 최대 사정거리는 27터부터 120km에 달합니다. 또 최대 추적감 시거리만 120km에 달하는 사격통제레이더는 중국판 패트리어트라고 불러도 손색없는데요. 물론 HQ9도 러시아의 대공미사일 기술을 빼돌려 만든 카피품이지만 80년대부터 관련 기술을 연구해 온 만큼 중국의 방공망은 최소한 러시아와 동급 이상의 수준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이 세계 최고의 스텔스기라고 자랑하는 J-22 존재도 부담됩니다. 비록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가 J-22 스텔스 성능을 의심하고 있지만 중국이 공개한 정보만 봤을 때 J-22 성능은 KF-21에 버금갑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J-22 레이더 반사 면적 즉 RCS가 0.001제곱미터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F35의 RCS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레이더로 J20을 발견하는 게, 하늘을 날아가는 탁구공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은 드물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는 현재로서는 J20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비하는 게 바로 안보인데요. 그렇기에 전자전기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대책이 될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방공망을 무리화하기 위해선 물리적 공방전에 앞서 전자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스텔스기 대적을 위해서도 전자전기는 꼭 필요한데요. 일례로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밀거러지는 미군의 F-22는 수많은 모의 공중전에서 승리했지만 딱한번 패배한 적이 있었고 그 상대가 바로 EA-18G 그라울러였습니다. 당시 모의 공중전에서 EA-18G 그라울러는 전자전 공격을 가해 역으로 F-22 위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었고 이후 AIM-120 암레을 발사해 F-22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라울러와 J-22 공중전도 이와 비슷할 텐데요. 우선 교전 이전에 평시 정찰 활동을 통해 J-22 레이더와 통신 장비에서 발생하는 전파 정보를 분석하고 복제합니다. 이렇게 얻은 전파 정보는 그라울러에 저장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라울러의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J-20과의 교전에 돌입한 그라울러는 ALQ-99 제머포드 ALQ-7B 통신방해 체계를 이용해 강력한 재밍 전파를 발사합니다. 만약 전파 정보를 획득하지 못했다면 J-20의 레이더와 전자 장비가 재밍 전파를 인식하고 사전에 차단할 텐데요. 하지만 이미 정보 획득이 이루어진 단계라면 그라울러에서 발사된 재밍 전파가 J-20의 암호코드를 파괴하고. 항전 장비와 레이더를 튀겨버릴 것입니다. 결국 전투기의 오감이나 마찬가지인 레이더를 잃어버린 J-20은 그라울러에서 발사된 AIM-9X 사이드와인더에 의해 결국 격추되고 말 것입니다. 근거리 교전 상황을 가정한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인데요. 물론 전자전기가 모든 전술기 중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스펙 그대로라면 원거리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자리를 이탈한 J-20을 포착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 스텔스기를 포착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아무리 스텔스기라 하더라도 약점은 존재하고 현대의 무기 체계는 마치 가위바위보처럼 상호 견제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미 20여 년 전부터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에서 스텔스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터라. 이는 시기의 문제이지,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은 결국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기의 개발과 보유가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KF21 전자전기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반대 논지는 그렇게 중요한 전자전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확실히 처음은 외산 장비를 먼저 운용해보고, KF-21 전자전기를 단계적으로 시도해 보는 게 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들 간과하는 사실은 k f 2 1내에 이미 기본형부터 통합전자전장비 EW 스위트와 ALQ-00K 2 내장형을 탐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한국은 전자전 방어 능력을 확보한 상태라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기술 역량은 충분히 독자 개발에 도전할 정도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전자전기를 비롯한 KF-21이 다양한 파생형들이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지 즐거운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때가 된 것입니다.